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 수급이 또 부각을 받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T 세미콘이 오늘 17% 넘게 상승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YG 플러스도 역시 블랙핑크의 빌보드 1위 소식에 급등 14% 넘게 상승세. 반면에 에브리봇은 최근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가 오늘은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개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거 고르셨어요? YG 플러스를 고르셨습니다. YG 플러스. 네, 네, 이제 사실 전거래일에 블랙핑크 빌보드 차트 1위 소식이 나왔는데 네.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좀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오늘 나오네요. 네, 오늘 반영이 좀 나왔고 사실 이제 YG 엔터랑 YG 플러스가 이제 다른 기타 엔터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더 많이 사실 조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사실 블랙핑크 컴백하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도 컸었고 네.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눌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1위를 하게 됐고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에서는 BTS를 제외하고는 또 최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또 여 가수 그룹들이 또 1위를 한 것이라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사실 시장에 대한 이런 좀 불안감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익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력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1위를 하게 되면 팬덤에 따른 이런 뭐 앨범이라든지 기타 이제 MD에 대한 매출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뭐 YG 쪽이 그런 걸 또 다루다 보니까 플러스가 그쪽을 다루다 보니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엔터주들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유효한 상황이고 이제 뭐 실내에서까지 마스크를 벗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콘서트 성수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또 앨범이라든지 MD 매출들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들 또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파월 연설이라든지 또 단기적인 이슈들에 따라서 약간의 좀 주가의 눌림 현상이 또 나왔다가 움직일 수 있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5,300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이 워낙 좀 불안하다 보니까 매수를 조금 밴드로 설정을 해드리면 네. 일단 4,700원까지 좀 분할로 5,300원부터 4,700원까지 넓게 좀 잡아드릴게요.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6,700원을 좀 제시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를 뚫어주려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이전에 하락하기 전 횡보라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뚫어줄 때 여기 매물 소화를 하다가 좀 주가가 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일 나왔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을 해야 해당 라인 좀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시장에 이런 흐름들도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6,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라인은 4,200원입니다. 그래서 전저점보다도 한 1.5%에서 2% 정도 더 하방이 열리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밑까지 좀 세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대 초반까지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빠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해보시자라는 관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오늘 호재가 어제 발생된 호재가 오늘에서야 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YG 플러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수급 새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6%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7거래일째 계속 순매수 담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도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빌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서 1.8%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네, 좀 보겠습니다. 뭐, 사실, 전거래 이제 미국장을 봤을 때도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의 네, 흐름을 좋았죠.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오늘장에서는 이제 카지노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갖고 좀 접근을 하셨을 텐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간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었던 네.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카지노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은 좀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랑 투신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따지는 쪽이죠. 그리고 사모펀드도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었고, 네. 자 이전에도 한번 카지노 말씀드릴 때 이 연기금들이 좀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마카오에서 11월부터 단차의 관광객을 다시 허용하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리오프닝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카지노에서 돈을 칩으로 바꾸는 드로백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카지노마다 홀드율,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백으로 바꾼 금액이 카지노에 남는 금액을 홀드 얘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홀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고정적이어서 사실 드라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카지노에 남는 돈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좀 돌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다 더 빠르게 좀 반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도 드라백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 일본도 그렇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까지 관광객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카지노는 특히나 더 일본과 중국 쪽의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뭐 파라다이스는 일본 쪽이 더 크긴 하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내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하늘길까지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면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좀 접근이 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15,300원부터 16,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있지만 시장 자체가 눌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반응이 올 수 있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19,700원입니다. 좀 높게 잡았는데 사실 이제 리오프닝 쪽에서의 반영이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하면 이전 고가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급격도로 좀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전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저점 라인들을 뚫어주면서 상승했었던 이 14,000원 라인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좀 홀딩하시고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급에 몰리고 있는 기관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어제 또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좀 만회하는 갭 상승 7%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마 새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카지노 관련주 앞서서 언급해드렸지만 마카오의 단체 관광 허용과 미국 시장에서 카지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아용품 관련된 테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사료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3.7% 떨어지고 있네요. 자, 마지막 테마 새끼 중에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사료 쪽에 고려 산업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 산업? 네, 사실 네. 이제 사료주들이 전거래는 굉장히 강했는데 네. 금일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러시아 쪽에서 밀이 생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투표를 계속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려는 것과 자국 보호와 이제 적국의 이제 군사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대응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의 밀이 생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수출적으로 풀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기타 다른 국가들의 조금 생산량을 보시면 네. 중국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뭄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아서 생산량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유통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면 결국에는 유통 물량들은 좀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쪽에서의 이전 제재들이 계속 좀 추가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흑해를 통해서 나갔었던 이런 수출들도 다시 제한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강달러에 따라서 이런 선물 가격들이 좀 하락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충분한 좀 이슈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좀 해당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2, 3월 때 4월에 강력하게 1차 시세가 난 다음부터는 좀 저점에서 조금의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급등이 나오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주가가 한 5,200원까지 좀 눌리게 되면 사실 또 이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당 가격대가 도달이 됐을 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도 지금 사실 수확량을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사료 곡물을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제 관리하는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만 좀 잘 잡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고려산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5,35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150원 정도까지도 좀 분할로 접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5,000원을 잡은 이유가 이전에도 5,0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한번 슛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그 부분을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낙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 갭을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5,000원 손절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일단 매수 밴드 하단에서 웬만하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이전에도 해당 섹터를 말씀드릴 때 7,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요 매물대 하단 라인까지는 한 번씩 좀 슛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점 매수해서 박스 상단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7,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고려산업까지 손절라인 5,000원, 목표가 7,000원 요 박스권에서 한번 수익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려산업까지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기회를 한번 잘 포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여러 가지 종목들 테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분석,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